0339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무학입니다. 무학, 은, 는 동사는 부산, 경남, 울산을 대표하는 주류 제조 및 판매 기업으로 동남권 지역에서 주력 상품인 순한 소주 딱조 은데이 및 화이트 소주로 소주 시장에서 주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지역 밀착 경영을 통한 높은 점유율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매실마을, 국화면조 의리와 같이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주류의 개발과 상품화로 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한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꾸준한 수출 실적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대표 제품 좋은데이 소주 등의 주류 제조업체로서 주 무학월드와 주 무학위드 및 주 좋은데이 DNF 등을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 중임 대시 2015년 1월 주 무학의 사업 중 스틸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여 신설회사 주 무학 스틸을 설립하였으나 2021년 청산을 완료하였음 대시 저도 소주 좋은데이 등 연고지 내 높은 점유율 확보 중 좋은데이 컬러 시리즈 리큐르 제품 출시를 통해 수도권 등 전국 경험망 확대 노력 중 재무 대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영향으로 술자리가 증가하며 업소용 소주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판가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율 하락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 금융자산 평가 관련 영업의 수지 저하 법인세 수익 감소에도 순손실 규모도 축소 대시 고물가 영향에 따른 외식산업의 성장 둔화와 주종 다양화 영향, 저도 주류문화 보편화 등으로 소주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9월 15일 기준 장마감 무학의 시가 총액은 1627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무학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97위입니다. 무학의 상장 주식수는 2850만 주입니다. 무학의 액면가는 2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무학의 퍼은 2.7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1.5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0.6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46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14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2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091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9배. 19,75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0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0번지억 원, 마이너스 9억 원, 15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32번지억 원, 마이너스 160억 원, 마이너스 132억 원입니다. 무학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6.05% 쌓인이고 유보율은 8,702.3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1.28이며 전일 대비해서 28.39 더하기 1.1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9.03이며 전일 대비해서 0.44-0.0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학의 2023년 9월 1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7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720원보다 1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69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무학은는 거래량 17,88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2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